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46강이고요. 오늘은 관계대명사인데 전치사가 붙어요, 이렇게 앞에. 예, 전치사가 붙고 뒤에 이렇게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오는 형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치사 뒤에는 원래 명사가 오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도 대명사기 때문에 올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치사는 원래는 관계대명사 절 안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전치사가 있었던 건데 이렇게 앞으로 당겨진 겁니다. 이렇게 선행사랑 같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제가 하여튼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The plane이죠. 평야입니다. 평야, plane이 평야인데 근데 어떤 평야냐면은요. 자, 여기서 괄호를 열면 throw which예요. 그렇죠? 이 위치가 앞에 있는 plane 받는 거죠. 그래서 그 평야는 평야인데 그 평야를 통해서 그쵸? 이 강이 흐르는데 괄호 닫아야겠죠? 이게 바로 매우 어떻습니까? 예, fertile.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영국식으로는 fertile. 그 비옥하다는 얘기죠, 비옥한. 그쵸? 예, 그래서 그 평야가 매우 이제 비옥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평야를 통해서 이 강이 흐르죠. 그쵸? 이 강이 흐르는 그 평야가 매우 비옥했다.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돼요. 전치사랑 같이. 되어라 있다죠.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은 뭡니까? Which we can do without. 그러니까 무엇이 없이는 할수 없는. 그쵸? 할수 없는 그러한 이제 많은 동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없이는 할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함께 지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많은 동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without을 앞으로 빼서 이게 without, 그쵸? without, which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뒤에 we can do만 오겠죠? 자, 밑에도 나는 봤는데 산을 봤죠? 산을 봤는데 그 산의 꼭대기가, 그쵸? 덮여졌죠? 뭘로? 눈으로. 예, 이렇게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거든요.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렇게 of which를 앞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of which를 앞으로 써서 of which 그리고 the top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whose top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whose top 이렇게 그쵸? 세 가지 형태로 쓸수 있어요. 바로 그 산의 그쵸? top 꼭대기 그 산의 꼭대기 이렇게 둘다쓸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 형태입니다. 소유 관계대명사는 아시겠죠? 예.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턴 문장들을 살펴보시면은, 뉴스페이퍼죠? 뉴스페이퍼는, source죠. 근원인데 어떤 근원이에요? 그 근원으로부터 대중이 끌어내는, 그죠? derive니까. 뭘 끌어내요? 그 지식을, 뭐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from which는 원래는 요 뒤에 있었죠. fact 뒤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derive a from b 이런 형태로 쓰여서 from b 전체가 이렇게 같이 오는 거예요. from which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material prosperity 이 물질적 번영이죠. 이게 어떻습니까? 조건이래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없이 그렇죠? national greatness 어떤 국가적 위대함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쵸? 그 조건이 없이 국가적 위대함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한 조건이래요. 뭐가? 물질적 번영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헌팅은 사냥이죠. 사냥은 뭡니까? 어뮤즈먼트래요. 어떤 놀이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내가 특히 좋아하는 거죠. 예. 펀드 오브에서 이 오브가 이렇게 앞으로 가서 오브 위치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오브를 뒤에다 그냥 냅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The fashion of their dress예요. 그 드레스의 그들의 드레스의 패션이죠. 예, 이 패션이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다르대요. 뭐와? That 패션과 이때 이 대시 패션 받는 겁니다. 근데 어떤 패션이에요? 내가 which I was accustomed to. 내가 익숙한 패션과는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 위치 앞에 이 to를 앞으로 당길 수도 있겠죠. to which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보여줬습니다. 나에게 오래된 책을. 근데 그 오래된 책은 뭐예요? 그 오래된 책의 표지가 찢어진. 그쵸? 요렇게. 이 소유격 관계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오브 위치를 앞으로 쓸 수도 있어요.
of which 다음에 그리고 the cover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편입 시험이나 여러 문법 시험에서는 이 the를 지우고서 문제를 내요. 맞냐 틀리냐. 근데 써줘야겠죠? 그리고 후즈 커버라고 쓸 수도 있겠죠. 후즈 커버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로 가능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그 다음에 나는 두 명의 여자 형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 둘은 결혼했다. 자, 나는 발견했죠. 뭐를요? 속담이나 격언을. 그런데 그것을 그쵸? 그것을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 의미를 그것의 의미를 그쵸?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속담의 그쵸? 의미를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원래 of which가 the meaning 뒤에서 of the proverb였죠. 그쵸? 근데 그 proverb가 which로 바뀌고 앞으로 땡기는데 of가 같이 온 거죠. 자, 크루소는요. was separated from 분리되어진 거죠. 뭐와? 사회 세계와. 그런데 어떤 사회 세계예요? 바로 그것의 그가 일부였던. 그쵸? 그 사회 세계의 일부였던 그 사회 세계로부터 분리된 거죠. separated 된 겁니다. 자, 넘어가서 좀 어려운 exercise 문장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죽음의 소식이 보내졌죠. 어디로? All over the world예요. 전 세계, 세계 전역으로. 뭐에 의해서? By means of, 무엇에 의하여죠? 라디오, 텔레폰, 그리고 텔레그래프, 전보죠. 그런데 그것들 모두는, 그쵸? 모두는 그가 직접, 그쵸? Had invented, 발명했거나 또는 improved, 개선시켰던 것이죠. 그쵸? 예. 그래서 그것들 모두는 그가 직접 발명했거나 또는 개선했거나. Either A or B죠. Either A or B. 자, 그 다음에, 자, 나는 was prisoner. 그, 죄수죠. 어디에서? 외국 나라에서. 자, 나는 was at the mercy of예요. 이거는 뭐뭐의 손아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들의 손아귀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 I had little in common. 공통점이 거의 없는. 그들과 공통점이 거의 없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I could not help feeling. help 다음에 ing는 피하다죠. 나는 느끼는 걸 피할 수가 없었죠. 깊이 관심 있게, 관심 있는 거, 깊은 관심을 느끼는 걸 피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쵸? interest in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누구냐? 그 사람들 사이에 내가 had fallen. 뭡니까? 떨어진.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fall 다음에 어몽하게 되면 한패가 되다 해요. 내가 한패가 된그 사람들에게 내가 깊은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3번 보시면은 our mission이에요. 우리의 어떤 그이 목, 이 선교, 목적, 그쵸? 예, 우리의 어떤 사명, 이것은 뭡니까? 만드는 거죠. 새로운 사회 질서를. 그쵸? 그런데 그 새로운 사회 질서는 뭐예요? 바로 자유와 정의의 위에 설립된 그런 사회 질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죠. 그런데 그 사회 질서는 뭔지 그 사회 질서 속에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지배자인데 뭐에? 그들의 운명의 지배자이고요. 그쵸? 자, 이거 이니치가 지금 나열되고 있네. 이니치, 여기 색깔을 이렇게, 인위치, 그쵸? 그리고 또 인위치, 이렇게 세 개의 인위치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은, 즉, 인간이 그들의 운명의 주인이고, 그리고 국가는 종이죠. 그들의 시민들의 종이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과 남자들과 여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더 나은 삶을, 그저 그들 스스로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저 그러한 어떤 사회 질서, 이게 자유와 정의에 설립된 건데, 그렇죠? 요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자, this age예요. 이 시대는요.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 안 하든 간에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어려움과 문제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그것에 같은 것들은, 즉, 그와 같은 것들은 아마도 어떻습니까? Never confronted by, 무엇에 직면되어지지 않는데요. 어떤 다른 시대에 의해서도 맞서지지 않는데요. 결코. 즉, 이것들은요. 이것들은 가장 몹시도 어렵고, 그리고 그 느낌인데, 누군가가 가지는 그 느낌은요. 그쵸? 그 느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적은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뭐를 향해서? 이것들의 해결책을 향해서.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누군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감정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이 시대는 어려움과 문제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은 뭐냐? 결코 다른 시대에 의해서는 직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 이것들은 아마도 가장 어렵대요. 그리고 누군가가 가지는 느낌은 뭐냐면, 감정은 뭐냐면, 누군가가 할수 있는 게 얼마나 적은지라는 거죠. 이 문제들을 뭐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5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we are practical, 어떤 실제적이고 inventive, 창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위에 그 무게죠. 전통의 무게가 놓여 있대요. 그렇지만 놓여 있는데 여기서 but 이 but은요, 여러분 접속사가 아니네. 여기서 이 but은요, only입니다. only. 그렇죠? only. 예, 근데 상당히 가볍게 놓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실제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위에 전통의 무게가 아주 가볍게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전통의 무게가 가볍게 놓여 있는 아주 창의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사람들이래요, 우리가. 자, 미국에서 한 사람의 첫 번째 충동은 뭡니까? 바꾸는 거죠. 상황을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willingness, 기꺼이 경험하고자 하는 이러한 그 마음가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간다? 개척자들에게로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경험하고자 하는 이러한 그, 이 willingness, 어떤 의지, 뜻, 이런 것들. 근데 얘네들은 또 누구냐? 개척자들이 had no precedent, 그러니까 설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설례 위에 우리가 지어야 할, 그쵸? 이러한 설례를 가지지 못한, 그쵸? 그런 개척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아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또덜 했는데, change something for the better 하게 되면은, 무엇을 개선하다입니다. 그쵸? change something for the better. for the better. 그쵸? 이게 개선하다입니다. 무엇을 개선하다. 아시겠죠? 예. 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